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습니다. 정권에 따라 원전 정책이 두 차례 뒤바뀌며 오래 걸린 건데 이번 건설 허가로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정부가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는 매일 평균 병의원 1,200곳과 약국 1,300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서울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서울시의 긴급 예산 투입으로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합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친 유럽 남동부 지역에 유례 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가 메마르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한 곳도 나왔는데 일부 지역은 수력 발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8년여 만에 새로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북 울진에 지어질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최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기자. 네, 박나연입니다. 네, 이번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 신청 8년 만에 통과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에 허가가 난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허가 신청 이듬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심사를 멈췄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난 2022년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2년 동안 원전 구조와 설비가 적합한지, 국민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는 않은지, 가동 연한인 60년 후 해체 계획은 적합한지 등을 평가했는데요. 오늘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지진학적이나 지질학적으로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요 설비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 허가가 난 건 2016년 신고리 5, 6호기, 지금은 세울 3, 4호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이 원전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원전은 3세대 가압경수로인 APR 1400 노형으로 앞서 국내의 6기가 같은 노형으로 건설됐습니다. 설비 용량 1.4기가와트로 현재 가동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같은 설계고 최고 수주가 결정된 노형도 같은 기술로 용량만 1기가와트급으로 낮춘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완공은 2032년에서 2033년 사이에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 허가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이미 밑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입니다. 건설 중에 있는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까지 완공되면 30기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는 확정설비로 간주하고 이외 원전 4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네, 이번에 건설 허가가 난 이 신한울 3, 4호기 최신 원전 건설 공법이 적용돼 안전성 부문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8년 만에 국내 원전 건설 허가로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늘솔 기자입니다.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이 적용된 신한울 3, 4호기는 현재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와 주요 설비, 설계가 같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최신 원전 공법이 적용됐는데 2년 동안의 안전성 검토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만약 신한울 3, 4호기에서 냉각제가 새어 나오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원자로 주변 3km 이내에서 예상되는 전신 피폭량은 사고 기간 10.5mSv로 제한 기준 250mSv보다 적습니다. 또 이상 상황에서 노심의 열을 떨어뜨리는 비상노심 냉각장치는 행렬료를 1200도 이상까지 오르지 못하게 설계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와 설계가 고려돼 있고, 만약에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 설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8년 만에 국내 원전 건설이 허가됨으로써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을 국내에서 또한번 건설 운영한다는 점에서 원전 수출을 이어갈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원전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서 뭐 건설 부문이라든지 제조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생태계 복원에서는 긍정적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복원을 위해 보준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일각의 의견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지만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된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과 공조하며 의료계에 연락하고 있다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 보겠다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의 병의원이 매일 1,200곳가량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 환자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비상 의료 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료원 외래진료실, 몰려드는 환자로 숨돌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휴진 없이 응급 진료반을 구성해 외래 진료를 계속합니다.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혹시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못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불안하긴 하죠. 뭐 장염이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추석에도 매일 평균 병의원 1,200곳과 약국 1,300곳이 진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25개 구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 환자 진료를 맡아 응급실 부담을 더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소화제나 감기약, 진통 해열제, 파스 등 일반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연휴 동안 경증 환자는 일단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급의료 환자를 맡을 서울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서울시가 7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연휴 내내 24시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아 환자는 달빛 어린이병원 13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소아 응급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우리아이 전문 응급센터에서 24시간 진료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이 30에서 50% 정도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수술 비용을 30에서 50%, 약국은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
10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의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의 가산금이 더 붙고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추석 연휴 때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두 배 더 늘어납니다. 올해는 의료진 부족까지 겹치면서 혹여나 이 연휴 기간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 연휴 응급실을 찾게 되는 흔한 증세와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복통과 소화불량입니다. 고기나 전, 튀김 같은 기름진 명절 음식을 잘못 먹고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다 보면 양을 많이 먹게 돼서 급체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심하지 않다면 약만 먹어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제나 장기능 활성제 같은 상비약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이 다 떨어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약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모여 음식 조리를 하다 보니 뜨거운 음식에 데이는 화상 사고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화상을 입은 자리에 흐르는 수돗물로 식히거나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 데인 부위를 바로 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하다 벌에 쏘이거나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도 잦은데요. 벌에 쏘일 때는 물린 자리에 벌침이 박혀 있는지 보고 명함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살살 긁어서 빼는 것이 좋고요. 이어 얼음 주머니와 같은 차가운 것으로 붙지 않게 하고 가려움이나 식은땀, 구토, 어지러움 등이 계속된다면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쏘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의 옷차림이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이런 응급 증상이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면 응급 처치 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 가운데 절반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 내 청소년 1,6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 입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157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78명은 중학교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경험한 온라인 도박의 종류는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 카지노가 55%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즉석 게임,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했다는 답변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시작했다는 답변이 30%를 차지했습니다. 도박을 해본 학생들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형사 처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지구촌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의 상황이 심각해 강과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유럽연합이 발표한 가뭄 현황입니다. 러시아 서부와 함께 발칸반도 전역에 가장 심각한 단계를 의미하는 빨간 점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보스니아에선 많은 사람이 수영을 즐겼던 호수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강과 호수가 메마르면서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르비아나 그리스 등 발칸반도 다른 나라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겨울에 비가 적게 내린 데다 올여름 최악의 더위까지 겹치면서 극단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이 깨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폭염 발생 일수가 작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스토리 히드로메토로로시케 슈베 우 보스니 헤르체고비니 니스모 자빌레질리 나 나시 메토로로시킴 스타니차마 타코다 시투아시아 야코 자브리냐바유차. 발칸반도 북쪽 폴란드와 헝가리도 유례 없는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선 바르샤바를 관통하는 비스툴라 강의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25c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alapvetően cselekvési kényszer van, cselekednünk kell annak érdekében, hogy az ország kiszárítása helyett az időszakos többletvizeket visszatartsuk. 원래 가뭄이 잦았던 유럽 남동부에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올해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엘니뇨가 올해 5월 중립상태로 전환됐고 가을철에 라니냐로 전환할 가능성이 60%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고 엘니뇨는 그 반대로 라니냐일 때 지구 온도는 0.2도 정도 떨어지고 엘니뇨일 때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라니냐가 발달하는 해에 우리나라의 9, 10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가 더 많이 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고 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11월에도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1950년 이후 엘니뇨는 24차례, 라니냐는 16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상기후의 병해충의 위협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새 과일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농가의 돌파구가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수확이 환창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화배로 해외 도입종인 신고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화는 같은 기간 됐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고배가 전체의 85%, 사과는 후지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기후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2022년뿐이었으며 특히 23년은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서 과실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일 품종을 다양화해 위험 요인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새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저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아리수 사과는 보급 10년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지풀과 아리원, 감로사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품종이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품종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과수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육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품종은 아직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농진청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밀양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전문 기자단 현장 브리핑을 열고 노지 스마트농업 콩 테스트베드와 관련한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농진청은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로 농작업과 재배 관리를 자동화할 경우 노동 강도와 노동력은 줄이고 농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베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수, 관비, 드론 병해충 방제, 잡초 방제 등 네 가지 기술을 적용한 결과 노동시간이 평균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소방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방용 랜턴 7천여 개, 16억 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중국산 수입 물품의 포장을 바꾸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바닥 표시 등과 유량계 등 중국산 1만 천여 개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는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수입업체 3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판로 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받고 안전 관련 물품은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 저출생, 또 비혼 확산 등으로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8년 뒤인 2052년, 1인 가구의 비중이 41.3%까지 커져서 100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가운데 고령자 가구도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를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39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34.1%를 차지합니다. 통계청은 저출생 고령화와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1인 가구 비중이 2052년 41.3%로 7.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30년간 223만 1천 가구 늘어나 2052년 962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은 줄면서 1, 2인 가구 비중은 2052년 76.8%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26명인 평균 가구 원수는 2034년에 2명 선이 깨진 뒤 2052년 1.8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또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이 2022년 24%에서 2052년 50.6%로 30년간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고령자 가구는 2038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한 뒤 2052년 1178만 8천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도 지금은 20대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52년에는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총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지만 총 가구는 1인 가구 증가로 점점 늘어나서 2041년에 정점을 찍고 2052년 2327만 7천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2만 명 넘게 늘며 두 달째 1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는 4개월째, 또 제조업은 두 달째 줄었습니다. 폭염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8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두 달째 10만 명 넘게 증가한 건데 30만 명대를 웃돌던 연초 흐름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입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운수창구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업은 8만 4천 명 줄며 4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줄었고 제조업은 3만 5천 명 감소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소매업도 5만 5천 명 줄며 6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직별 공사업이 다 같이 감소를 하면서 건설업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쪽이 감소가 지속되고 조금 그 폭도 커지면서 제조업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 활동 인구 중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은 폭염이, 20대 청년층은 취업 준비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20대와 40대 취업이 위축된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럽의 가뭄 소식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름 극한호우로 피해가 컸던 만큼 예방대책으로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에도 찬반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은 아닐지, 또 건설기간 생겨날 또 다른 환경 파괴는 없을지 다각도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